왜 이리 늦는 게야? 밖에 있느냐? 예, 전하. 그 아이는 언제 오는 것이냐? 송구합니다, 전하. 침전으로 드리는 절차가 까다로운지라 시간이 좀 걸리는 듯하옵니다. 아이는 지금 차비하고 있는 중입니다. 됐다. 옷을 갈아입히고 준비시키거라. 이것은 무엇입니까? 모든 궁인들은 대전으로 가 전하를 뵙기 전에 입성을 고쳐 입어야 한다. 옷을 벗거라. 예? 그런 거라고 살려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실까? 이거 뭐란 말을 꺼내야 하지? 일부러 작정하고 그런 건 아니었다. 그 말부터 해야 하나? 전하, 소신이 옵니다. 그 아이가 당도에 싸웁니다, 전하. 어디로 드릴까요? 임금님? 아니야, 전하라고 해야지. 아니다, 주상전. 뭐가 맞는 거지? 아이를 드리게. 예. 아이는 안에 있는가? 예, 전하.
그만 앉거라. 안 들리느냐? 앉으라는데도. 주상마마! 아이 갑자기. 주상정 상감마마. 어? 용서해 주십시오 전하. 소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한 짓이옵니다. 전하께서 임금님이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. 소인은 정말 반간 날이신 줄로만 알았습니다. 허, 동이야. 살려주십시오 전하.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. 제발,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전하. 널 보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주상마마라니. 역시 풍산이 너로구나. 이렇게 날 먼저 웃게 만드니 말이야. 이 녀석 얼어있기는. 그러지 말고 고개 들거라. 미안하다 용서를 구할 사람은 나인데 네가 그러고 있으면 내가 더 무안하지 않느냐. 저 마마님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. 그래? 전하께서 동의를 대전으로 부르셨단 말이냐? 예, 마마님. 나이나나가 대전에 따로 들었다 해서 알아보니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. 대체 무슨 일일까요, 마마님? 뭐 때문에 전하께서 그 아이를 따로 찾으신단 말입니까? 하면 서인을 벌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십니까? 벌하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? 임금인 것을 숨기고 판관이라고 속인 건 내가 아니냐? 근데 사실 전부터 이 사실을 고백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되었구나. 허니 네가 혹 기분이 상했더라도 마음을 풀거라. 당차 않으십니다 전하. 기분이 상하다니요. 서인이 감히 어찌 그런. 정말이냐? 아휴, 나는 네가 혹 어디서 있던 풍을 치십니까 하고 나한테 때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. 때리다니요 전하. 망극하옵니다. 아니 임금의 등도 맞는 너인데 뭔들 못하겠느냐? 전하, 그것은 서인이 전하께서 임금님이신 줄 모르고 그런 것이온데. 허면 여전히 모른 채로 그렇게 해다오. 그래줄 수 있겠느냐? 예? 나를 왕이라 여기지 말고 한송부 판관이라고 여겼던 그때처럼 날 편히 대해달란 말이다. 전하. 왜 내가 너한테 진작 말을 못했는 줄 아느냐? 네가 이렇게 나올까 봐서였다. 나를 이렇게 불편한 왕으로 대할 것 같아서였어. 물론 내가 임금인 걸 알아버렸으니 이젠 쉽진 않겠지. 하지만 어쩐지 난 너하고 있을 때만큼은 한나라의 왕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고 싶구나. 허니 내가 앞으로도 널 풍산이라고 부르듯 너도 날 처음 만난 그 한성부 반관처럼 대해줄 순 없겠느냐? 하오나 전하, 서인이 감히 어찌. 감히 그리 해도 된다. 아니 꼭 그리 하거라. 이건 어명이다 알겠느냐?
어쩐지 난 너하고 같이 있을 때만큼은 한나라의 왕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고 싶구나. 아니, 앞으로도 내가 널 풍산이라고 부를 것이든 너도 날 처음 만났던 그 한성부 방관나리처럼 대해줄 순 없겠느냐. 하지만 말도 안 돼. 내가 어떻게 임금님께... 주상마마라니. 저 녀석이 얼른 풍산위로 돌아와줘야 될 텐데.